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원천석의 눈 맞아 휘어진 대를이라는 시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들은요, 원래 제목이 없어요. 이런 평시조들은요, 제목이 없습니다. 사설 시조도 제목이 없어요. 그 시조 중에는 연시조 있죠. 연시조.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만 제목이 있고, 이런 애들은 제목이 없습니다, 원래. 자, 그러면 이 원천석의 시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시조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하는 말인데, 시조를 공부할 때는, 주제를 알아라, 주제.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만 알면 돼. 이렇게 제가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 두 가지만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왜? 거의 문제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주제와 무슨 법 이런 게 사용됐는가만 중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이랬어. 눈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대나무를 휘어뜨렸네. 그러면 눈은 마이너스죠.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했던 거? 여기까지 만약에 대를까지 봤어. 눈 맞아서 휘어졌어. 그럼 대는 마이너스인가? 아니야. 왜? 누가 굽었다고 했던 거? 그럼 굽은 거야, 안 굽은 거야? 안 굽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가 굽었다고 했는가? 만약에 굽힐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르겠는가? 그럴 리 없다. 응? 굽힐 절개가 아니다. 눈 속에 푸른 걸 보면 아마도 세안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그럼 이슈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 빨리 한번 다시 볼까요?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예요. 대나무는 뭐의 상징이죠?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죠. 지조와 절개. 이 지조 절개 상징인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했는가? 절대 굽은 거 아니다. 무슨 법?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굽힐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르겠는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이것도 서리법이에요. 서리법이 두 번이나 나왔네. 자, 굽힐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르겠는가? 아마도 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세한 고절은 세한이 뭐냐면 졸라 춥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추위를 이기는 지조 절개. 추위 속에 있는 지조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럼 여기서 너가 누구야? 대나무죠. 대나무. 그럼 대나무가 어쨌다고? 대나무는 지조 절개 잘 지킨다고.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킨다고요. 그럼 당연히 주제는 뭐겠어요? 대나무의 지조 절개를 예찬하는 거죠. 예찬. 그쵸? 지조절개 짱이야. 지조절개 지키는 대나무 짱이야. 됐죠? 그럼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이거 눈 마이너스고, 대 플러스야. 만약에 눈이 진짜 눈이야. 그럼 그거는 플러스라고 안 하죠? 마이너스라고 안 해요. 근데 이 눈은 보통 실현고난 역경, 여기서. 이 대나무도 그냥 대나무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조절개를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어를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는 상징적 시어라고 해요.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상징성이 엄청 강한 거야. 눈 속에 푸르겠는가? 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두 번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시에 다 나와요. 그러면 대조적. 그죠?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이런 말도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아니면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여. 자, 그 다음에 지금 눈과 대나무가 대조인데 눈은 무슨 색? 흰색. 대나무는 무슨 색? 무슨 색이지?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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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눈과 대나무를 뭐 했어요? 색깔. 색채 대비. 색채 대비를 사용한 거죠. 그쵸? 네, 지금 이게 색채 이미지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색채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 색채 이미지는 뭐냐면,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색깔을 색채 이미지라 그래. 그럼 눈이라 그러면, 흰색이 떠오르네? 그러면 그건 색채 이미지예요. 대나무, 푸른색이 떠오르네? 그럼 색채 이미지야. 그럼 색채어는 뭔데? 푸를소냐, 이거. 푸르겠는가. 푸르다, 빨갛다, 파랗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색채어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뭐 색채 대비를 사용하여, 색채 이미지를 통해, 아니면 색채어를 사용하여. 그쵸? 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모두 좋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 주제를 형성하는 방식이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기도 해요. 왜? 눈이 오잖아. 뭐야? 겨울이죠. 이 겨울은 보통 실현고난 역경의 시절이죠. 그래서 이 겨울에 대한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설정해서 주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아까 서리법, 그래, 서리법이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노라 이랬어요. 지금 이렇게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감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탄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제 수업을 많이 들은 학생들은 서리법이랑 영탄법 합쳐서 무슨 법이라 뭐라고 한다고 문제에 나온다고 했죠? 이거는 뭐지? 네. 서리법, 영탄법 하면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를 활용해서 또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해서 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지조절개를 예찬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아, 얘 초장, 중장, 종장이 모두 몇음보, 사음보, 눈맞아 휘어진 데를 밀어서 곡탔던 거. 구불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장구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사음보의 율격, 그죠? 이 사음보의 되게 규칙적인 율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규칙적 율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종장의 첫 번째 세 글자, 그죠?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또, 뭐야, 3장, 6구, 45자, 내외의 평시조다. 아, 이 평시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평시조는 보통 전기시조의 특징인데, 이 전기시조에는 누가, 이제 전기시조는 누가 썼냐면, 양반들이 많이 썼고요. 양반들이 많이 썼고, 양반이랑 같이 노는 기녀들. 기녀들이 함께 썼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쓰는 시조들은 거의 내용이, 형식은 이렇게 규칙적이고요. 형식은 규칙적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용은 연군이나 아니면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지금 이것도 나라 걱정하는 거거든요. 지조설계. 그리고 뭐 자신의 지조설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유교적인, 그죠? 유교적이고 관념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관념적 주제. 기녀가 쓰는 시조는요, 진솔한 감정을 나타내요. 진솔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근데 후기 시조들은요, 엄청 형식도 뭔가 좀 자유로워지고, 응? 근데 뭐 완벽하게 자유로워지진 않지만 대체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또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 작가층도 뭐 평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인계층, 그리고 뭐 부녀자들. 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시조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조예요, 얘가. 그쵸? 왜요? 유교적 관념적 주제잖아, 지금. 지조 설계. 자, 문제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다. 그치? 지향하는 가치, 지조 설계. 그죠? 바람직한 가치. 맞아. 왜 이렇게 흔들려? 네. 그래서 이런 바람직한 가치나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자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는 뭐다? 예찬이다. 됐죠? 자, 표현상의 특징 한 개만 더. 너뿐이라 하노라. 너가 지금 대나무니까 대나무를 뭐 했다? 의인화했다. 의인화. 됐죠? 네. 그래서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고,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고, 색채 대비, 색채 이미지, 색채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계절적 배경으로 겨울을 설정해서 이것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그죠? 그런 표현이다. 그리고 서리법과 영탄법을 사용하면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의인화, 그죠? 의인화, 의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나무의 지조절개를 예찬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시조를 내신에서 문제를 내는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일단 표현상의 특징, 아까 나온다 그랬죠? 표현상의 특징. 같은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라. 그리고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를 찾아라. 그쵸? 같은 주제를 가진, 이 지조절개 찾으면 돼요. 지조절개. 그리고 또 대상을 대하는 태도, 화자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냐? 유사한 걸 찾아라. 그럼 이 시에서 대상을 대하는 태도는 뭐라 그랬죠? 예찬이라 그랬죠. 예찬. 그쵸? 네. 그 지조절개를 예찬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볼 건데, 표현상의 특징은 아까 충분히 봤고, 예찬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해줬고, 그리고 주제의 지조절개에 나타내는 시를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엄청 유명한 시들. 봐보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냐? 내가 죽어서 뭐가 될 거냐면, 내가 죽어서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내가 죽은 다음을 상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이, 뭐가 될 거야? 내가 지금 지조절개 지킬 거야가 아니라, 나는 죽어서 이렇게 될 거야.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극단적인, 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어.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거 아니? 봉래산 제1봉에 있는 낙락장송이 될 거야. 낙락장송은 큰 소나무예요. 큰
큰소나무만 뭘 상징하겠어요? 지조절개. 그치, 지조절개예요, 지조절개. 자, 그 다음에 낙락장성에 대하여 백설이 만건곤할지 독야청청하리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 거냐면 낙락장성이 될 건데 백설이 만건곤할 때 건곤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에 만은 가득 차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 독야청청하겠다. 독야청청 홀로 뭐 하겠다? 홀로 푸르겠다. 그럼 홀로 푸르겠다는 뭐 하겠다? 홀로 지조절개 지키겠다. 이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무슨 법이 사용되는지 볼까요?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 거냐면 하고 지가 질문했어요. 자문.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될 거야. 대답했어. 자답. 그래서 자문자답의 방식 또는 문답법이 사용되고 있다. 됐죠? 문법? 문답법. 네, 문답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될 거야. 낙락장송도 플러스 의미로 쓰였네. 그럼 이거 상징적. 그죠? 상징적인 시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백설이 만건곤할 때, 백설은 마이너스, 시련 고난 역경. 이 백설이 만건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홀로 푸르겠다. 청청! 여기에서 푸르다는 색채 이미지 나오죠. 그죠? 색채 색채 대비도 나온다. 그죠? 색채 대비. 뭐? 백설과 독야청청, 낙낙장송. 그죠? 얘 푸른 색깔? 얘 흰 색깔. 여기서 이 백설이 또 뭐냐면요. 그 아까 전에 그 누구냐? 원천석, 그 원천석의 눈 맞은 휘어진 대, 거기에서는 그 흰 눈이 상징하는 게 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하는 상황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때 백설은 누구냐면 이 성산문이 어떤 시대 사람이에요? 그 세조가 단종 폐위시켰던 계유정난이 있었죠. 계유정난. 이 계유정난 상황에서 이 단종에 대한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백설이 만건곤하다는 것은 흰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그럼 뭐게요? 이거는 세조. 이 세조라는 부정적인 권력이 이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 위세를 막 떨칠 때 나는 뭐 하겠다? 혼자 푸르겠다. 라는 지조절개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조절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자문자답의 형식과, 그리고, 상징적 시어, 그죠? 상징적 시어, 그리고 색채 대비 또는 대조적 이미지. 대조적 시어. 됐죠? 독야청청. 자, 그 다음에,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이를 부딪히니, 그럼 바람 마이너스, 눈 마이너스. 춥잖아. 그죠? 네, 시련 고난 역경. 자, 마이너스고요. 역경. 얘도 마이너스였어요. 시련 고난 역경. 산창에 부딪히니 찬 기운이 새어들어서 잠든 매화를 침노한대. 찬 기운이 새어들어서 잠든 매화를 뭐한대? 공격한대. 침략한대. 침범한대. 공격하고 침범한대. 그럼 얘네들 다 마이너스들이죠. 얘네들은 시련 고난 역경이고 매화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애들이야. 그럼 매화 뭐의 상징이에요? 지조절개지. 그죠? 지조와 절개. 그래서 이 찬기운이 새어들어서 잡는 매화를 공격하는데 아무리 어루려 한들 니들이 너네들 나쁜 애들 너네들이 아무리 얼리려고 해도 매화를 얼리려고 해도 봄뜻이야 아슬소냐 매화의 봄뜻을 빼앗을 수 없다예요. 무슨 법? 서리법. 자, 그래서 매화는 지조절개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인 거고, 바람, 눈, 창기운도 다 상징적인 거고, 얘네들은 부정적 세력이에요. 근데 부정적 세력인데, 얘네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매화의 봄뜻을 더욱 부각해주는 역할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 세력이자, 이 매화의 어떤 성질을 더욱 잘 드러내게 해주는, 그죠? 더욱 부각해주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송순의 이 풍상이 섞어진 날에는요, 이게 누구지? 이때 송순 때 왕이 그 명종인데, 이 명종이 그 홍문관? 홍문관 있죠, 홍문관. 홍문관에게? 홍문관으로. 진짜. 홍문관으로, 국화를 보낸 거야, 국화. 국화 뭐의 상징이에요? 당연히 지조절개 상징이죠. 그죠? 지조절개 상징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 명종이 홍문관한테 왜 홍문관 자꾸 현태래? 홍문관으로 왜 국화를 보냈겠어요? 지조절개 잘 지키라고. 자, 보세요. 풍상이 섞어친 날에 풍상 바람과 설이에요. 마이너스예요. 풍상이 섞어친 날에 가 피운 황국화를. 이 황국화는 언제 피는 것? 가을에 추울 때 풍상이 섞어친 날에 이게 가을이야. 마이너스 날. 시련 고난 역경을 겪고 이 황국화가 피어난다고. 그럼 얘는 지조절개.
자, 이각 피운 황국화를 금분에, 금화분에 가득 담아서 옥당에 보내오니, 옥당이 바로 홍문관이에요. 이 홍문관으로 보내오니, 누가? 임금님께서, 그죠? 명종님께서, 이 명종이라는 임금님께서 이 황국화를 옥당에 보내줬대. 도리야, 꽃인 양 말하라. 님의 뜻을 알겠느냐. 자, 도리는 도화고요. 도화. 도화는 복숭아꽃이에요. 이 이는 이화인데요. 이 이화는 오얏꽃이라는 오얏나무의 꽃인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봄에 따뜻할 때 피어가지고 하르륵 져버리는 애들이야. 이렇게 바람이 싹 불면. 그럼 얘네들이랑 얘는 어떤 관계예요? 대조지. 왜? 얘는 추울 때 피고 얘는 따뜻할 때 피는데 금방 져버리잖아. 그쵸? 그럼 얘네들은 지조절개를 안 지키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와 얘를 대조해서 얘의 어떤 가치를 더욱 부각하는 거죠. 그죠? 도리야, 꽃인 양 하지 말아라. 응? 님의 뜻, 임금님의 뜻을, 왕님의 뜻을 알겠느냐? 알겠느냐? 아니, 알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금이 신하들에게 지조절개 잘 지켜라 라는 의미로 이 황국화를 보내주셨다. 근데 이 황국화는 풍상이 섞어친 날에 피고 이 도리와는 대조된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자연물.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걸 지금 세 개를 뽑았는데, 아니다. 그냥 할게요. 조금 줄여보려고 어떻게든 했는데, 자,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잡을게요.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서 희는 듯 검대. 그럼 얘들 뭐 하는 거야? 까만 애인데 하얀 걸로 위장하는 애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위선적인 애야. 위선적인 애. 위선적인 애는 뭔데?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애야. 표리부동. 그럼 누구게? 간신. 얘는 간신이에요. 까마귀. 눈비를 맞아서 희는 듯 겁놈해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리. 야광명월, 밤의 밝은 달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간신이면 얘는 충신이겠죠. 그죠? 충신이에요. 당연히 되죠. 밤인들 어두우랴 서리법이고요.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고치겠다? 안 고치겠다. 서리법. 영탄적 어조. 그죠?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그리고 까마귀와 야광명어를 대조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색의 백설이 잦아진 고래. 이거는, 고려가 망해서 슬프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거 매화 때문에 제가 이걸 뽑았어요. 이 매화는 지조절개죠. 그죠? 그러면 이 지조절개를 지키는 충신이란 뜻인데, 어느 시대냐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조선이 건국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백설이 잦아진 고는 뭐냐면 고려야, 고려. 잦아들었다는 거야. 사라졌다고. 백설이 망했다고. 고려가 망했다고. 그럼 백설은 내가 생각하기엔 좋은 건데 이게 사라졌어. 근데 그곳에 누가? 구름이 험하구나. 머흐레라는 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험하다. 구름이 험하구나. 구름은 뭐다? 간신. 됐죠? 구름이 험하구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이 지조절개 지키는 충신들 어느 나라에? 고려에. 이 간신들은 조선에. 그쵸? 이 조선을 새로 건국하는 그 간신들이고 얘는 조선에, 아니야, 고려의 충신들. 당연히 대조죠. 그쵸? 백설이 사라진 곳에 구름이 험하구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도대체 어디 있어? 충신들 어디 있어? 석양에 홀로 있어서. 석양은 마이너스 배경이에요. 왜? 하강적 이미지.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쓸쓸하고 우울한 심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석양에 홀로 져 있어서 갈 곳 몰라 하느라 너무 슬퍼. 내가 고려의 지식인, 고려의 이 충신으로서 느끼는 슬픈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국화. 국화 아까 뭐라고요? 지조절개. 지조절개 지키는 애예요. 국화야 하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의인법이네. 자, 국화야, 너는 어째서 3월 동풍을 다 보내고, 3월 동풍은 아주 따뜻한 봄이에요. 플러스 계절을 다 보내고, 낙목한 천에 그렇게 추울 때 너 홀로 피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홀로 피었니? 왜 그런 거야?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느라. 오상고절은 뭐냐면, 설이거든요, 얘가. 설이. 설이 속에 있는 지조절개. 그럼 이 설이를 이기는 지조절개는 너뿐인가 하느라, 당연히 이것도 매화가 아니라 국화를 예찬이에요. 예찬. 됐죠? 그럼 화자의 태도가 유사하네. 아까 그
처음에 했던 거, 눈 맞아 휘어진 대리랑 그 대나무 예찬이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의인법이 있었고, 3월 동풍과 낙목한천은 무슨 관계? 대조 관계. 3월 동풍은 따뜻한 봄. 근데 따뜻한 봄에 왜 안 피고, 추울 때, 어? 낙엽 다 떨어지는 추운 날에 왜 혼자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 이 서리를 이기는 지조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하고 국화를 예찬하고 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지조절개와 관련된 시들을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조절개 관련된 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를 제가 이미 올렸던 것들이 있을 테니까 링크를 좀 걸어줄게요. 댓글에. 그래서 댓글창에 있는 시들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